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뚫고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궁금하신 것들이 또 이제 학비, 생활비, 그다음에 뭐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프랑스는 어떨까요? 학비가 이제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등록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최소 500유로에서 최대 1500유로 1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나로 바꾸면 7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겠죠? 그렇게 1년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인데, 이제 생활비는 워낙 유로가 이제 환율이 높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약 1.5배에서 2배 정도 가량 더 많이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세 같은 경우는 제가 유학할 당시 연습이 가능한 아파트 또는 주택 같은 경우 약 월세가 1000유로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한 150만 원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것만 드는 게 아니라 뭐 사례쓴비 아니면 어학원비 뭐 또 필요한 생활비까지 다 하면은 그거에 한 두 배 정도 들겠죠. 네, 그래서 유학비가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도 있기 때문에, 네, 특히 뭐 집 같은 경우는 음악학교와 연계되어 있는 기숙사가 있어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면 그 안에 피아노도 같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특히 등록금이나 학교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런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네, 환경으로 유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비엔나는 어떤가요? 비엔나 같은 경우도 프랑스랑 마찬가지로 학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고 연주자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600유로 정도 한 학기에 내고 다니고 있고요. 그러면 1년에 1200유로겠죠? 한 150만원? 16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정말 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학비고, 비엔나에서의 생활비는 아무래도 오스트리아의 수도다 보니까 뭐 집세나 이런 거는 생각보다 조금 가격이 나가요. 월세 같은 경우가 한 700유로 정도 한 달에 나가고 있고, 그리고 근데 생각보다 이제 장보거나 이런 생필품 같은 경우는 식재료가 많이 저렴해서 잘 해먹고 많이 사먹지 않는다면 또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은 어떠셨어요? 미국은 제가 나온 인디애나는 미국 중에서도 굉장히 시골에 속하는 주여서 다른 뭐 뉴욕이나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LA보다는 훨씬 더 저렴합니다. 저는 혼자 원룸에 살았었는데요. 방이 하나 있고 거실이 하나 있는 원룸이 $675였어요. 한 달에. 굉장히 저렴했죠. 네. 너무 좋다. 네. 그 중부 특성상 굉장히 물가도 싸고 하기 때문에 장도 너무 싸게 봤었던 것 같고요. 학비는 대신에 미국에서도 싼 편에 속하지만 1년에 대략 4만 달러 정도. 그러면은 5천만 원인가요? 네, 5천만 원이지만 저희가 그걸 다 내고 다닐 수 없겠죠. 입학시험을 보면은 이제 잘 본 순서대로 차등으로 이제 장학금을 많이 줍니다.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을 굉장히 많이 주고요. 그리고 장학금을 설사 다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교나 이런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은 전액 장학금으로 다 커버를 해주고, 이제 조교 일을 하면서 월급이 또 다달이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생활비를 받으면서 네, 학교를 전액 장학금으로 다녔기 때문에, 아까 효과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정말 자세히 알아보면은 비싼 미국이라도 싸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뉴욕은 어땠나요? 뉴욕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물가가 비싸고요. 그리고 저는 기숙사에 살았어요. 근데도 몇백만 원, 한 달에 몇백만 원 포함해서 이제 한 학기에 이제 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지만, 일단은 뭐 나가서 사는 친구들도 보면은 뉴욕은 방이 굉장히 조그만데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뭐 그 근처에 줄리아드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사는 또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건물도 방이 따로 있진 않아요. 그냥 원룸인데 한 달에 25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자체도 장학금이 제가 다녔을 때는 미국인이거나 아니면 줄리아드 학부를 졸업했다거나 미국에서 오래 체류를 했다던가 그런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장학금을 잘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는 한국에서 이제 갔기 때문에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그쵸? 다르네요. 다르죠. 자, 그다음 다음 질문 시청자 유튜브 그 댓글로 남겨주신 거죠? 네, 어떤 분께서 프랑스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보다 피아노 실력이 전반적으로 더 뛰어난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질문은 사실 누가 더 잘한다고 설명드리기 굉장히 애매한 조금 질문이긴 해요. 왜냐면 너무나 다양한 피아니스트들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한국 학생들의 장점 그리고 프랑스 학생들의 장점을 조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한국 학생들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성실하죠. 이거는 프랑스의 유학생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기본기나 테크닉 이런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프랑스 학생들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 그리고 목적까지 생각하고 사고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음악에서도 이 곡을 본인이 원하는 소리 또 해석 또 어떤 구조, 철학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술적으로 화려하거나 반짝거리거나 이목이 확 이렇게 끌리진 않지만 음악을 들어보면 굉장히 창의적이고 색다르고 그 피아니스트만의 어떤 음악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나라 학생들과 많이 다른 점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엔나는 어때요? 비엔나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한 학기밖에 안 있어가지고 잘은 모르겠지만 저희 스튜디오 학생들 연주를 보고 그 친구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한국 학생들처럼 손가락이 정말 잘 돌아가고 막 하나도 안 틀리고 이런 건 전혀 아니지만 정말 음악이 자연스러워요. 네, 음악이 자연스럽고 특히 이제 독일어를 말하는 국가에서 온 친구들은 뭐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슈만 같은 거를 칠 때 그 프레이징이나 곡의 흐름 같은 게 말을 하듯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게 그냥 정말 흘러나오더라고요. 네.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언어가 아무래도 좀 억양이 좀 이렇게 좀 단조롭고 프레이징이랄 게 딱히 없는 그런 언어다 보니까 이런 서양 음악을 할 때 이렇게 프레이징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 친구들은 그냥 자기네 언어가 곧 이 음악의 언어다 보니까 그런 게 되게 자연스럽게 연주되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미국 학교는 어떨까요? 미국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네. 다양한 학생들이 있고 근데 제가 전반적으로 느꼈던 거는 이론에 굉장히 강해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이론 수업 혹시 좋아하셨었나요? 저도 약간 이론 수업은 어쩔 수 없이 듣는 공부였는데 미국 학생들은 이론 수업을 찾아서 들어요. 그리고 청강도 되게 많이 하고 그걸 뭐 배운다 그러면은 무조건 분석을 먼저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주할 때도 그 이론에서 나오는 그 탄탄함이 따로 있고 그 화성적인 색채를 잘 이해하고 치기 때문에 그 음악적인 해석도 되게 설득력 있게 들리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론을 별로 이렇게 막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보할 때도 저는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음별로 외운다던가 섹션별로 외운다던가 하는데 그 친구들은 이론적으로 너무 자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안보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충격을 먹었던 그래서 저도 이론을 좋아해 보려고 했으나
약간 좀 실패한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결심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가실 분들 이제 가셔서 너무 막 물론 연습하고 공부하고 너무 중요하지만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좀 마음 편히 여유 있게 조금 이렇게 돌아보면서 생활하시다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